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탈환한 지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 점령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뢰 위험 때문에 묘지들도 폐쇄되는데요. 조문객들은 아쉽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겠죠.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의 공동묘지입니다. 조문객은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 파손된 묘비 파편이 널려 있습니다. 굳게 걸어 잠근 자물쇠와 출입 금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은 스산한 느낌마저 주는데요. 러시아에 점령됐던 다른 곳의 공동묘지에서 탄약과 모기 파편이 발견됐고 지뢰가 매장돼 있을 위험도 있기 때문인데요. 지뢰 제거 부대가 확실하게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최전선 근처 묘지 수백 곳이 폐쇄된다고 합니다. 부활절 참배를 못해 아쉽겠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묘지에도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